3.8 전기자동차 전원공급 설비 시설 기준입니다. 이것도 그냥 내선규정에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 전기자동차 공부를 하는데 전기자동차를 ESS의 개념에서 또는 V2G, 그죠? V2G에 대한 개념에서 공부하시는 건 좋은데 얘는 전기자동차 전원공급 시설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 우리 책에 보면 전기자동차를 공급하는 이게 충전기 이거를 설치하는 기준을 그냥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암기해서 공부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얘는 이제 나중에 집집마다 가가호호 주차장마다 설치를 나중에 되긴 되겠죠. 이게 보급이 혹시 많이 되면 기준이 좀 강화되고 그러면서 기준이 바뀌면은 또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전기자동차가 뭐냐 이렇게 있고요. 전기자동차의 전원공급 설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게 전기자동차의 전원공급 설비인 거예요. 이게 전기자동차 충전기인 거죠. 근데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전원을 넣어야지 되죠. 그래서 외부에서 분전반에서부터 여기까지 전원 끌고 가야 되잖아요. 첫 번째 분전밴이나 군에 배전을 하는 것 이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충전장치에 대해서 기준을 하나 마련해 놨고 세 번째 충전장치에서 어디에다 충전을 해야 돼요? 자동차에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자동차 충전하는 것까지의 어떤 커넥터, 커플러, 접속구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해놨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끝이에요. 그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분전반, 군의 배전, 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 군의 배전에서는 군의 배전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장치, 그 다음에 나머지 케이블 및 부속품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커플러, 커넥터, 플러그. 한번 읽어보시면, 커플러는, 전기자동차의 접속구, 잠시만요. 전기자동차의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 앞으로 더 가볼게요.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에서, 이 충전장치에서 충전 케이블과 전기자동차의 접속. 이게 전기장치에서 충전 케이블과 어떤 전기장치. 그러니까 요런 부분. 그 다음에, 뭡니까? 커플러. 커플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런 그림. 그 다음에 접속구. 접속구는 여기에 커플러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접속구. 커넥터는 요런 커넥터. 요 커넥터가 있어야지. 킬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구분해가지고 내용을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부대 시설로 이제 부대 시설로는 뭐가 있어요? 여기 환기 설비 이런 거, 환기 설비, 조명 설비 이런 거에 대한 기준도 마련을 해놓은 거죠. 충전장치, 충전기가 설치되는 곳에 조명이 있어야 된다. 뭐 전기 선로는 저압으로 해라. 절연 저항 당연히 얼마 이상으로 해라. 뭐 우리 저압절로 그 뭡니까 전압별로 절연저항 기준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가는 겁니다. 전용으로 설치해라, 개폐기 설치해라 이런 것들은 이제 기준으로 당연히 있는 거죠. 접지공사 해라. 당연히 외부적 충격을 가해도 좀 견딜 수 있게끔 튼튼하게 해야 되겠죠. 옥외 설치 시에는 빗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쉽게 열 수 없는 구조로 해라. 전기자동차 전용임을 표시해라. 그다음 위험 표시도 해라. 거치대 또는 충분한 수납 공간. 뭐를 거치해야 돼요? 충전 케이블을. 충전 케이블을 거치할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을 마련해라. 이런 것들이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케이블 및 부속품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충전장치의 부대시설, 환기장치 조명설비, 기타설비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조명설비에서는 룩스값을 좀 주어졌어요. 그래서 조명설비에서는 미국은 기준조들을 한 300룩스로 한다. 뭐 상당히 밝아요. 그죠? 국내 주유소는 뭐 한 60룩스 이 정도가 예가 있다는 이 정도 예를 들어서 해준 거 KS 기준조도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조명설비를 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